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잠깐 보여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남의 사람 중에 내가 제일 좋은 사람이야. 굉장히 돌직구 인터뷰예요. 야성도 되는 누구인가? 뽑기 네. 빙빙 신나게 그 본명 김성철 예 남해군 서면 소의장님 아들 예 또 그냥 말로 하면 재미없으니까 사진과 함께 제가 보겠습니다. 어 준비 많이 하셨네요. 사진까지 먼저 단생입니다. 단생 아 단생 야 거의 뭐 이거 이런 이거 아. 끝나고 이제 나상도 생각 100일 기념 사진입니다. 네. 100일 기념 100일 기념 사진 네 하나 둘 셋 이거 어디 있는 거? 와 다행이다. 어디 어디서 보셨지? 원님 맞으시죠? 맞는 네. 것 같아요. 오, 사진 섭취하면 아버님께서 아아 야 이게 똘랑똘랑 잘생겼네. 왕 좌에 앉아있네요. 왕좌에 앉아있습니다. 어딜 보고 있는 거니? 아니 어. 근데 이 사진 지금 20년 전에 야 잘생겼네. 어디 놀라시기는 합니다. 예예 네네 두 번째 사진 보이십니까? 네. 그랬을 때 나성도 씨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짠. 오늘 보이네요. 아 집에서 아, 지금 서거. 네. 지금 위에 냉동실에서 좀 뭐 먼저 꺼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얼굴이 있지 않아요? 지금 얼굴이? 잘. 근데 얼굴을 왜 이렇게 빨간 거예요? 원래 어렸을 때는 빨갰어요. 아, 이게 저희 남의 바로 존놈병이라고. 존놈병 그렇죠. 얼굴이 추우니까 이게 항상. 벌써 걸린 거 아니죠 지금? 아니 네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좀 먹고 아이스크림 꺼내 먹으려고 이게 기억이 나요. 이거 혹시 줄 이렇게 빼가지고 맞아요 뺏짱 뜨면 노래 나오면서 착한 거 역시 같은 세대 예, 그 냉장고에 포도저 붙여놓는 거 공감되네요. 그리고 어렸을 때 사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네 어렸을 때 나성도 사진입니다. 네 짠 아 진짜 너 용됐다. 야 용됐어. 뭐야 이거 6.25 때 사진 아니에요? 오 저희 팀장님 이거 보시고 이거 6.25 때 아니냐고. 오 진짜 6.25 때 사진인데 나를 여기 보시면 보리고개인데요? 87년 예, 사진 3살 때 3살 때 야 3살 때 주말에 손 꼽고 다녔네. 그냥의 운동도 좀 항상 남을 알리기 위해서 고음부터 열심히 교체에 승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이거 우량하였구나. 이런 사진 저도 근데 학창시절에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어디 있어? 어디 있지? 근데 이 사진은 이제 아까 그때 다음 사진이에요. 아 있습니까? 아, 저희가 이제 이거는 방송하고 싶어 했다. 아, 역시 이미지가 있는데. 네. 아이, 사진 찍는 거 싫었어. 아, 찍었고 이게 과연 공개해도 될지. 아, 해야죠. 우리 팀에서는 좀 공개할 거잖아요. 찍는 거야 지금. 어 예. 예. 근데 또 재현 씨가 있어가지고 또 공개를 봐. 아, 왜? 네. 좀 약간 실제 노출인가요? 재윤씨만 보죠. 아, 노출인가요? 재윤씨만. 이거 스티커는. 이걸 공개한다고요? 오버나! 멋있어요. 오버나 세상에. 오버나 세상에. 이 스티커는 상도씨의 소화를 맞고 인사이드시 때문에. 네네네. 공개했습니다. 뭔데 좀 보여주면 안 돼요? 일단 공개해도 되겠죠, 그러면? 네, 공개합시다. 예. 네. 시원하게 공개합시다. 네. 방송 최초 네. 나상도 누구들 아 나상도의 나체상도 나체 나체상도 나체상도 방송 최초 나상도 누구들 사진 아 보고 싶으십니까?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요? 말하기 말아야 돼. 썩 이게 막 보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자 나상도 누구들 사진 60초에 아, 자, 할 건 다 하시네요. 야, TV 많이 보셨네. 네. TV 많이 자, 보셨어. 60초 뒤 지났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네. 다음에 공부 한번 잘하고. 네. 자, 나성도 어린 시절 누드 사진 공개하겠습니다. 네? 짠! 아이고야. 아이고, 이거 귀엽네요. 어, 근데 지금 그 스티커를 제가. 이거, 예, 예. 가능하실까 봐 스티커는 일단 제가 붙였습니다. 좀 상대를 좀 네. 아 이거 안 되죠 이거는 안 되겠다. 완전 나와 있는데 와 지금 이거 물고기 잡으려고 지금 낚시하는 거야.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근데 이거 너무 노골적으로 나와. 네 이거는
너무 좋은 나와 있잖아. 혹시 저때 좀 많이 추웠나요, 날씨로? 형님 잘 보시, 잘 살펴보세요. 아니 이 모든 사진을 보시면 그냥 먼저 물어보세요. 제가 찍은 사진 없어. 다 찍힌 거예요. 그럼 맞죠? 다 찍힌 거예요. 아, 저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사진 찍는 거 싫어해가지고 보세요. 이것도 시선이 카메라를 보는 시선이 한 개도 없어요 지금. 맞죠? 아, 여기 중국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 전화는 이거 떼야 되는데. 아닙니다. 아 떼지 안 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쉽지만 아 근데 너무 그냥 어릴 때는 다 네. 저렇게 다녔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또 다음 사진입니다. 아니, 그렇죠. 이 사진은 어렸을 때부터 성준 씨가 키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 시절 아이들의 꿈의 무대 하계의 소도 무대에서 잘 성공 보죠. 짠. 아 이때 자는 거니? 야 이거 한복이 자고 있어요. 한복이 이게 언제쯤 할아버지에 있던 이거 약간 그건 이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약간 그 공면 대회 공면 저희 하계를 한 것 같은데 이런 사진 집에 없었는데. 네, 저 국민학교. 이 사진은 나상도 씨 안 갖고 도시 애가 시구도 전화고 온 아 이거 네. 이거 동시요? 동시한 겁니다. 동시. 아 동시한 겁니다. 아, 네. 아, 그러니까, 아니 이 무대 끝나고 포키포키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포키포키 기억나십니까? 포키포키 네. 빙빙 신나게 그걸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사진도 이 상도씨의 그 키를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네. 소풍 때 상도씨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네. 짠. 근데 정말 진짜 친구 웃긴 게 지금 여기 있는 친구 이름은 다 될 수 있어요. 아 진짜? 네. 일단 우리는 그냥 준이, 치홍이, 기홍이 저렇게 남자 다 지금도 연락하는 친구들? 그 여기 김숙자 선생님 아 선생님 담임 선생님 나오는 거 여기가 초등학교 3학년 때 3학년 때 여기 신정문이 이게 숙자 오빠 알겠네 자 추억 보여요 여기 서상 네 오 라디오 이 추억의 라디오 아 라디오 하는 거는 네 선생님 네. 추억 딱 꽂아서 기억이 나는 그때 무슨 춤을 췄는지 기억나요? 이런 거 무슨 인사 좀 하실 거예요, 뭐라고요? 이때 쳤어요, 인사 좀. 네. 사진을 보면 네. 다른 친구들은 다 뭔가 좀 멋쩍게 수줍게 막 모션하고 있는데 네. 상도 씨만 제일 화끈하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눈치가 좀 없다라는 걸 많이 들었어요. 아 원래 눈치가 없었어야지. 그때부터 노래 보는 걸 사람들 앞에서 노래 보는 걸 좋아하신 건가요? 좋아했죠. 너무 좋아했죠. 반응도 좋았고 아 예, 너무 좋았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한 5학년, 6학년 때 사진인가요? 5, 6학년 때? 네. 상을 받으셨습니다. 오~~ 아~ 이건 제가 화방 앞에서 지금 소방 앞에서 지금 사진인 것 같습니다. 하늘색 네. 셔츠에 예예 네, 네. 청바지 완전 청바지 야 이렇게 정확히 기억하는 거 보니까 상을 그때 처음 받았네. 딱 한 번 받았는데 미술로 딱 한 번 받았어. 공개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5학년 때 입영 통지서 받은 거 아니에요? 아, 아니요. 네? 지금 얼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이때부터 이제 본인 얼굴이 나오시네요. 네. 이때부터 얼굴이 나오긴 하네. 무슨 상이에요? 개그상이에요? 장려상이요. 장려상? 장려상? 미술? 네, 미술. 아, 미술. 사진은 이 정도만 보고. 네. 네.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상도 씨가 이키스터 발전을 하기 위해서 정말, 상도, 이거는 정말 상도가 창제입니다. 정말 좋다 상도가 네, 뭐가 있을까요? 정말 상도 씨의 창자. 상도의 장점. 예, 예. 힘. 힘. 네 장점이에요. 힘. 뭐 장점이구나. 굉장히 큰 힘이에요. 저는 상도훈 씨가 왜 이렇게 힘이 세나 했더니 남의 시금치를 먹고 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그래서 무대에서 인기를 보여주는 에너지 발산하는 이거는 아마 상도훈 씨만의 표현할 수 있는 가수로서 그런 에너지를 있는 에너지. 가수. 네. 인간적인 그런 거. 인간적인 거요? 예. 아 그거 원하세요? 예, 예, 예. 오디션 그 프로에 나오면 사실 다들 경쟁자들이잖아요. 힘들어하는 친구.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한테 좋은 얘기를 또 많이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맞잖아. 네, 오지랖이 좀 넓어가지고. 오지랖이 좀 넓은 거예요. 눈치 없이 오지랖 넓어가지고. 참을성도 좋아요. 왜냐면 제가 굉장히 많이 놀리거든요. 아시다시피 2등밖에 못했냐고 이러면서 장난도 많이 치고 많이 놀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또 참아주고 응해주고 참는 게 아니라 누나라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상도
상도 씨가 이제 잘 되기 위해서 상도야 이거는 에바야 고쳐야 돼. 에바야? 네. 엘바요? 네가 좀 바꿔주면 안 되겠니? 했는 그 정도 바꿔주라고 했을까요? 아 왜 나 보고 얘기해요? 왜 외적인 거 보지 말고 그냥 하나를 얘기하라고요? 하나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 줄이고 줄여서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하나를 얘기하려면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얘기하기 너무 밤새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시간 너무 짧아서. 아니 근데 보통 인터뷰하면 좋은 얘기하고 이게 좋은 얘기 좋은 얘기하면 지금 훨씬 시간이 제일 끝나는데 예, 예. 특별히 네. 뭐 지금 잘하고 있고 네. 예. 이제 무슨 말 하면 됩니다. 수만하면 됩니다. 예. 준현생 승격 1만 남았잖아요. 예, 예. 예. 여기서 멈추지 말고 쭉 달려라. 예. 이 길 그대로. 그 길이 바로 나상도입니다. 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역시. 예. 연금술사. 예. 2022년이 본교수업 남해 방문의 해입니다. 예. 홍보대사 예비임명장을 나상도 씨에게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오, 네. 예비임명장 뭡니까? 예비임명장입니다. 아직은 아직 임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뭐냐면 실기시험 합격 이런 거야. 그러니까 실기 따로 따야 돼. 네. 저만요? 네. 네. 일명. 아니 그러면은 저희는 없나요? 중심가에서 저희는 없나요? 네. 아 저는 이런 장기 물어봤습니다. 저희는 저희는 세트예요. 저희는 팀장님. 네. 예. 앉을까요? 타고난 기도 타의 모범이 되었어. 특히 저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누나랑 형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작년 한해 트루신이 떴다에 출연해 코로나로 지친 남의 국민과 전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어. 아 인정합니다. 예. 이에 남의 군 홍보대사도 임명 예정이니 공식 임명 행사가 있기 전까지 항상 몸 관리 잘하고 최고의 인기 스타로 발돋움하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역도 있습니다. 설마 이게 됩니까? 아, 왜 하필 이거를 했어? 사랑을 잃었다고